자, 안녕하세요. 부동산 참견하는 남자입니다. 자, 오늘 제가 가지고 온 글은 블라인드에 결혼하지 말라는 애들 나중에 후회한다라는 글인데, 뭐저 같은 경우도 지금 결혼할 나이가 되기도 했고, 딱 대한민국의 중간층 남성으로서 되게 고민이 많은 부분인데, 정말 결혼을 해야 되나 하지 말아도 되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확실하게 알려주는 글 같아서 좀 가져왔어요. 자, 결혼하지 말라는 애들 나중에 후회한다. 자, 결론부터 말하자면요. 결혼을 해야 됩니다. 생명체로 태어나서 일생의 과업이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바로 2세를 낳는 겁니다. 나도 처음에는 결혼할 생각이 없었는데, 힘들게 일을 하고 집에 오면 못생긴 마누라지만 와이프가 여보 왔어? 고생했네 하면서 밥해주고, 뒤에서는 애기들이 아빠, 아빠 왔어? 부르면 힘이 불쑥불쑥 나지, 애를 낳고 살다 보면 다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겁먹지 마세요. 그리고 눈을 감고 한번 미래를 상상해 보세요. 이제 내가 나이를 먹고 60이 넘어서 허리가 아파서 병원을 갔습니다. 근데 병원 환자 외에 보호자가 필요하다고 하네요. 다만 내가 결혼을 안 했다라면 처자식도 없고 혼자니까, 그리고 혼자라고 하니까 불쌍하게 나를 쳐다보는 간호사의 시선을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이게 상당히 비참한 거예요. 만약에 와이프나 자식이 있으면 뭐 아빠가 아프다고 자식들이 과일도 사오고, 그리고 와이프는 병수발도 들어주고 챙겨주고, 그리고 내가 맨 마지막에 이제 임종하는 날 처자식들이 나의 죽음을 슬퍼라도 해주겠지만, 만약에 내가 혼자 살면은 그대로 죽고 그대로 고독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생각을 해보세요. 쉬는 날내차 타고 가족들끼리 여행도 가고, 뭐 맛있는 것도 먹고 두런두런 대화도 나누고, 그런 게 진짜 세상 사는 맛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늙어서 아파트 있고 돈좀 있는 것보다 임대 아파트 살지만 화목한 가족을 이루는 것이 훗날 가장 큰 재산이 되는 겁니다. 사실 저도 지금 30대 중반이 되어서 가장 많이 걱정을 하는 게 이제 뭐 연애나 결혼이라는 문제입니다. 근데 요즘에 결혼하는 친구들도 많지만 30대 중반인 제 주변에 생각보다 미혼인 친구들이 많습니다. 뭐그 친구들과 저도 똑같은 고민과 걱정을 하고요. 뭐 돈도 문제고, 그리고 상대를 만나는 데 있어서 어디서 어떻게 만나는지도 문제고, 그리고 가장 큰 문제가 사실 내한몸 건사하기 힘들어 죽겠는데 어떻게 가족까지 만들고 그들까지 내가 건사를 할수 있겠느냐, 이런 걱정과 고민이 생각보다 커요. 특히 아마 남자분들은 이런 부분이 더클 거예요. 아무리 여자와 남자는 평등하고 이제는 동등하게 세상을 걸어가는 시대이지만, 어렸을 때부터 배운 교육이 가부장적인 부분이고, 그리고 남자 같은 경우에 이런 말 가장 많이 들었을 겁니다. 적어도 네 가족은 건사해야지. 그런 부분 때문에 좀 걱정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글의 맨 마지막에 보면 임대 아파트 살지만 화목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 훗날 큰 재산인 거다. 돈보다는 가정을 이루고 행복하게 사는 게더 우선이라는 이 부분이 사실 솔직히 저한테는 조금 더 괜찮게 다가왔어요. 조금 더 자극적으로 다가오기도 했고요. 뭐 어쨌든 간에 대한민국 남성 여성분들, 이제 홍기가 찬제 나이 또래 분들, 사실상 어떻게 해라 어떻게 해라 저렇게 해라 뭐 정답은 있진 않지만, 다들 좋은 인연 만나서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 좀 줄여보고요. 다음에는 더 재밌는 썰, 부동산 현장들 가져와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참견하는 사람들에서는 급매물 및 할인 부동산을 접수 및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